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거의 비청청하며 가뭄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고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택해야 될 근본적인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주받을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을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 했습니다. 반면에 복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이 광야에 거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광야라 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물줄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2022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지요. 사람은 의지할 언덕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실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었는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거기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민심이 사나워지고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보다 귀하기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성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말씀을 받아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백성들에게 제발 그런 망할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으면 망한다, 우리는 큰일 난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비참해져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콧방귀를 끼고 오히려 박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는 자식이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이키라고 설득을 하고 나중에 눈물로 호소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 자식이 참견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러고 나옵니다. 이러면은 그 부모는 그야말로 속이 터지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흥국 바벨론이 남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했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움받을 언덕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찾은 것이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애굽이라는 언덕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니 제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살 길이 아니라고 만류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애굽을 가르켜 사람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의 정체를 세 개의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무릇 사람을 믿으며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피조물에 불과한 흙과 같이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러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육신은 마사르라는 말인데 사르라는 것은
약국이라는 뜻입니다. 또 친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사 영웅 시대에 기도원이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해서 70명의 아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먼저 자기 외갓집의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2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체제가 좋으냐 아니면은 공동 체제가 좋으냐 둘 중에 선택을 하시오. 내가 볼 때는 단일 체제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 나를 미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고력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왕이 되면은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믿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력이라는 것이 바사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되 마치 친족처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볼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게베르라는 말인데 힘이 절정이 있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볼 때에 능력이 출중한 자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에서 볼 때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는 애굽인데 속고 있다는 것이지. 왜냐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애굽은 바로 사람이 의지하지 못할 부실한 언덕이라는 겁니다. 비빌 언덕을 보고 비벼야지 능력도 안 되는데 아무나 기대했다가는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이라는 정체를 바로 알고 당신들이 지금 애굽을 몰라서 그렇지 그 애굽은 아무 힘도 안 되는데 왜 그걸 의지하냐 말렸던 겁니다. 그걸 의지하게 된다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는 관목을 말합니다. 이 나무는 키가 작고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모호한 그런 식물입니다. 풀인지 나무인지 종잡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관상수로도 부적합한 이런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런 나무를 보면 쓸모가 없으니까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만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친정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영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신세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순간부터 심령이 황폐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떠나면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타락이 자꾸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살게 되죠. 그러면은 남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한결같이 환경에 눌려있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좋은 일을 보지를 못하고 불행이 겹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그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조한 곳이 됐지요. 간조한 곳이라는 것은 마른 땅을 말합니다. 건강한 땅이라는 것은 염분이 있는 땅을 말합니다. 소금기가 있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할 땅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삶이 되고 소외된 삶이 되고 은혜 자리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되거나 성공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거나 실패하면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마르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22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되는 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물에 바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꼭 결실이 그치지 아량 같으리라 했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 이 말은 미브타라는 말인데 믿는다는 말이고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의뢰한다는
의미의 강조형으로 안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서 안심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4편에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시편 4절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했습니다. 누군가 다윗을 음해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면서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다윗을 싫어하고 욕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간절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뭔가 기도에 대한 제목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4편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불안한 상태로 시작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평화롭게 바뀝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불안으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평안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고부동하게 의지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음해하는 그 대적들이 여전히 근지하고 있지만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못하는지 그걸 알고 싶으면은 문제를 당했을 때에 나의 그 태도를 잘 관찰해 보면 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느냐, 기도하고 나서 불안이 싹 사라지고 편안해지느냐, 이걸 보면은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딱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왜 다윗에게 불안한 환경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정을 하라고 문제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갖고 문제를 뛰어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다윗처럼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기도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늘 사는 게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러면은 아 내가 아직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침착하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면은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바울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그 현실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킨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문서 선교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지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올수록 침착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문제 올 때 자꾸 사방을 둘러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디 기댈 언덕이 없냐? 비빌 언덕이 없나? 이거 찾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자꾸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댈 것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소를 잘못 짚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 그거 의지하다 큰일 난다. 쓰러진다, 넘어진다, 자빠진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지지만은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문제 가운데 세상에서 기대를 언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요한 것 같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것이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동원해서 구하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삶과 같습니다. 내 생각과 거꾸로 사는 것이고 세상의 생각과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거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떨기나무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뿌리가 강면에 뻗쳐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양열이 막 강하게 내리쬐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결실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지금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태양이 내리쬐고 쪼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바로 생수의 근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생수가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평안해질 때에 내 심령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실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과 결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바른 결단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추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은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아무리 병거와 마병이 많이 다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안 했을 때는 패했습니다. 또 말씀만 있으면 사람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남쪽 유다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큰 기적을 체험했지요. 그러므로 사람 생각으로 볼 때는 뭐 이거 해서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상식이 안 맞다, 과학적이도 않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그렇게 만만한 한 해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